늦은 밤 삼포 마을의 노인들은 전설의 으스스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저택 사람들은 그곳에 쓰러진 시간에 집이라 부르며 멀리했다. 한때 명망 높던 김씨 가문이 살던 곳이었지만 어느 날 저택 안에서 일가족이 전부 실종되었던 것. 호기심 많은 대학생 민지는 이 이야기에 매료되어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저택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지는 낡은 앨범을 발견하고 아름다웠던 김씨 가문의 사진들을 넘겼다. 그러다 문득 사진 속 가족들의 눈이 모두 검게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순간 민지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낀다. 뒤를 돌아보니 앨범 속 가족이 현실 속에 선명하게 서 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렸어. 공포에 질린 민지가 도망치려 하자 그들의 손이 그녀를 아프게 붙잡았다. 다음 날 저택에서 민지의 카메라와 함께 또 다른 앨범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민지가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눈도 깊은 어둠으로 칠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지의 실종을 알게 되고 쓰러진 시간의 집에 대한 무서운 소문은 계속해서 미스테리로 남아돌았다.